아이고 지치다. 아이고. 아이고 지치다. 아이고 지치다. 아이고 지치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간식이라도 가지고 오라니. 아이고 그게 지치다. 아이고 월동 비상이. 월동 소비 비상이를 내보는 게임식은 무슨 무만 캠서. 야 제주도가 산문디 포항하고도 비교보나니 칠무라 칠무지. 세 모형 고람수가. 야 이 무슨 소리야 김이. 이니 무슨 어디 있든 자꾸 아까부터 칠무하네. 아니 그게 아니고 요새 아이들이 스포츠에서 무승부 나오면 물을 개땐 없디라게. 아 그 말이라. 제주도 유일한 프로구단이 어디과? 그 있잖아 걔 그 제주도 뭔게 저 제주 유나이티드 FC 나게 김현희 단장 그리고 저 남기일 감독 그리고 주장은 이창민. 이야 너무 잘하다. 완전 축구광이 우다해. 몇 년 전이 축구 경기 할 때 소리 지른 거 혹시 맹부삼촌 아닐까? 닮아. 목소리가 똑 닮아. 그때 그디 가났지야. 목소리가 똑 닮아. 아 웬거? 그 막아라 막아라 할 거. 마무리만 현장 되는 부분에서 계셨었죠? 당장 이번 시즌 조금만 치골 김기일 이름이 크게 유명해. 목소리 엄청 큰 거. 경남 FC 박스 부근 잘 연결됐어요 김승준. 저분이 명부 삼촌입니까? 아, 아니에요. 네. 그저 막 외는 그 삼촌은 그 일명 마가라 삼촌이라고 난 아니고 나보다 더 위라고 이 목청이. 인천 짬뽕 한번 마셔보자. 아그 운동장에서 외난 게 소리가 짝짝 들어오잖아 이게. 그저 제주 유나이티드 가게 일곱 개를 갱은에 칠무지만 홈번밖에 안 진 것도 대단한데 현재. K리그 3위를 달리고 있는 거 아니라 잘난 거. 제주도 아이들이 네. 도롬박질을 잘르는 색이 잘난 거. 아이고 다 같이 이거 박수를 쳐줘야 돼. 야야야 야, 치는 김에 계속 쳐서 계속 쳐 계속 무사 무사 무사. 아니 또 박수 칠 일이 있으다기. 아니 저번에 보나 그 사삼 주관에게 사삼 주관의 유니폼에다가 이 마크를 돌아싶대게. 아 동백 마크를. 예 그거 해가지고 또 저 묵념도 해고게. 아이 고멍에 막 가슴이 뭉클락합디다게. 여태까지 나 그런 거 봐본 적이 없신디게. 아이고 진짜 그건 잘난 거다. 그렇지. 야 도민들 선수들 구단도 사삼을 추모해시난 이제 그냥 진정한 제주 구단이래. 맞습니다. 그렇지. 예. 아... 이저 그래서 말이야 우리 그 말장 시돌도 우리가 그 격려 차원에서 이저 축구단 단장하고 너네 전화하는 게 그는 쉬운 줄 아나? 걔는 거기도 알아. 거기도 알아. 바람 맛이. 설마? 야 오늘까지 전화 연결되면 나 진짜 영웅으로 알지다. 돈 꺼주거라 저번에 30만 원 꺼주거라. 돈도 돈이고 너 저 너네 집 앞에 나 동상을 싹 세워놔 주범님이. 저희 전형님 우리가 저 도민들이 응원을 해줘야 한다. 그렇지 그렇지 응원을 해줘야 지. 자 저 김 단장 나와서. 안녕하세요 제주 유나이티드 김현입니다. 오, 오 진짜 김현이 단장 연결하셨네요. 이야. 아, 젊은 사람, 젊은 사람이다. 역시 역시. 그저 개나저나 그 막 매날 무수캐전하는 고생임서. 아 조금 천천히 해주시면. 아 근데. 네. 아 미안해. 무슨 말이냐면 네. 우리가 무승부를 일곱 번 하지 않아서. 아 그렇죠. 예. 어, 경해도 개 홈번 뺏기 지지 않행 3등 하니까 잘난 거지. 김 단장이 볼 때도 이 정도면 잘 나는 거 아니라? 예, 뭐 무승부가 있을 때 조금 마음 고생했는데 지금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라 가라 가라. 아 사실 이게 시즌에서는 무승부가 그렇게 좋지 않거든요. 그렇죠. 특히 득점이 없어서 조금 힘들었는데 네. 주문규 선수나 뭐 이런 여러 선수들이 득점을 조금 하고 있으면서 무승부가 무패 행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 요즘 특히 그 짠물 수비를 펼치고 있는데 이게 그 남길 감독님이 지향하는 축구랑 좀 비슷하게 가고 있는 겁니까? 아 남길 감독이 수비 축구를 한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네. 조금 동의할 수가 없고요. 다득점 3위를 하고 있어서 저희가 수비가 단단하지만 공수가 안정된 팀이다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역시 역시 역시. 그러면 이제 네. 앞으로 이제 어떤 부분을 좀 개선하고 하면 우리가 더 좋은 성적을 이걸 내와지 거의. 저희가 그 외국에서 이번에 선수들을 3명 영입했는데요. 아. 그 외국인 선수들이 지금 아직 활약이 조금 미진합니다. 그래서 이 선수들이 조금 더 경기장에서 활약을 해주면. 득점이 좀 더 많이 나올 것 같고 무엇보다 지금 저희 홈 경기에 팬분들이 좀 더 많이 와주셔서 응원해 주시면 득점이 좀 더 나올 것 같습니다. 가꾸다 가꾸다. 아, 맞아 맞아 맞아. 단장님. 네네. 네, 사삼 주간에 네. 동백꽃 마크를 가슴에 유니폼에 달아매가지고 어떻게 이루어진 이벤트입니까? 아, 저희 제주 유나이티드는 뭐 수년 전부터 사삼을 우리만의 방식으로 기억하자라는 회사에 예, 선수뿐 아니라 모든 구성원이 그 제주도에서 발을 붙이고 있고 제주도를 대표하고 있다 이렇게 계속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수들이 진심으로 그
패치를 붙이는 거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고요. 그거를 알리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얘기 중에 네네. 마가라 삼촌 얘기가 나왔어요. 아, 너무 유명하시죠. 그분도 지금도 계속 나오시고 잘 계시죠? 갑자기 표준 없으시네요. 경기장에 대부분의 경기에 오셔서 응원해 주신 것 같고 네. 또 요즘 사실은 목소리를 내서 응원하면 안 되는 시기거든요. 그래도 한 번씩 못 참으시고 이렇게 목소리 내서 응원하시기도 하시고 못 참으시고 다음 그 5월 2일 경기가 네네. 그 어떻게 보면 K리그 최강이라고 하는 전북전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예, 물론 자신 있으시지요? 예, 뭐 저희 선수들, 저희 감독님 다 자신감 있고요. 네. 저희가 뭐 원정이라서 좀 힘들겠지만 제주를 대표해서 열심히 싸워보겠습니다. 예, 파이팅하십시오. 몇 대 몇 대상하십니까? 2대1로 승리하겠습니다. 예, 예 좋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우리 저 단장이 저 그 초대권 4장만 해주면 우리가 가능해. 분들은 제가 꼭 모시겠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화이팅! 제주의 부시 화이팅! 화이팅! 박수! 박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나가 그저 아까 단장 하고 말할 때는 안 골랐지만은 너네 나가 아까 소희가 뭐라 서울말 잘 내라. 바로 표준어로 바뀌더라고. 아니 단장하고 그러는데 갑자기 난 기자 막 제주도 말하는데 지네는 했어요. 1대0으로 이겼어요. 이겼어요. 아이고 너네 참 뭐야. 요자기 거기했어요? 아 거기했어요. 아유 우뚝지가 못다요. 자 그럼 우리가 그 저 제주 유나이티드 FC가 또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네. 우리 도민들 이 12번째 선수들이 응원을 열심히 하고 그렇지, 그렇지. 현장에도 가고 해줘. 자 그럼 우리가 구호를 외치면서 예. 제주 유나이티드 FC의 승리를 기원합니다. 예. 최강 제주 화이팅!